그 시장도 없이 그럼 제가 그런 심한 운동을 발차기 하고 공중에 나갔단 말이오. 예, 예.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능 아재입니다. 아, 다리가 아파서 앉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요, 얼마나 아프든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파멸상 연골이 아작이 났더만요. 아작이. 그래서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이미 십자인대 없이 30년을 살았다 합니다. 연골도 이미 걸레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골이 아작이 났습니다. 무릎이 갑자기 힘이 없고 쑤시면 병원에 가십시오. 제가 20대 초반에 심한 운동을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일주일 이상 동안 무릎이 텅텅 부었는데요, 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인대 없이 살게 됐는데요,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꼭 진찰을 받으십시오. 저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터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몸을 상체를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발이 따라 돌아야 돼요. 근데 십자인대 없는 사람은 몸은 돌아가지만 발이 안 따라 돌아요. 이럴 때 삐끄러지거든, 이렇게. 삐끄러지면서 이 연골 판이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들어가 보니까 십자인대가 아예 없는 상태고, 연골 판도 찢어져가 요렇게 안으로 말려가 요렇게 돼 있었어요. 영안에 찍을 때 그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또 바깥쪽에 있는 연골 판 요것도 앞에 다 터져 있어요. 앞쪽에도. 요거는 봉합이 안 되고, 안에가 진리게 돼 있어가지고 정리만 했어요. 앞쪽에. 이제 바깥쪽 앞쪽 요거는 그럼 제가 그게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있어요. 있는데 좀 양이 좀 적죠. 있긴 있는데 이 바깥쪽 안쪽 앞쪽 이거는 왜 이거는 이번일 거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오른쪽 다리 바깥쪽에 체중을 실으면서 돌리차기 등 하면은 여기 힘이 다 쓸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잘 터져요. 그건 이미 오래됐고 요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바깥쪽 앞쪽 연골판 있잖아요. 요거는 좀 더 오래된 거고, 요거는 요번에 터진 거고, 십자인대는 더 오래된 거고. 그 십자인대 없이 그럼 제가 그런 심한 운동을 발차기 하고 공중에 날았단 말이오. 예, 예.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지. 지금 축구 운동 선수들 중에도 십자인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근육 자체로 버티는 거예요. 그럼 십자인대 보였어요? 연결했어요. 연결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운동을 안 해요. 지금 이제 이게 연골 판이 안에 삐져 나온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정상 모양은 이래돼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안으로 밀렸거든요. 밀려면은 지금 이 삐져 나온 거를 안으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여기 지금 터져가 이렇게 조그만 자리에 밀렸고 있거든요. 이래 밀렸는데 여기도 터졌어요. 이거. 밀렸고 나니까 여기 깨끗해야 되는데 끝도 터져 있어서 끝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말려 들어왔는데 여기도 터져 있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거든. 그 여기는 요렇게 지금 봉합을 다 해놨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이게 봉합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봉합하려고 준비하고 이거 실 하나 봉합하면 30분 걸려요. 실 하나 봉합하면 30분 걸린다. 네. 다른 병원에서. 아, 다른 병원에서는. 네. 저희 병원에서 한 10분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한 10반을 집으면 얼마나, 이것만 해도 한 100분 걸리죠. 예? 네?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 아이고. 이렇게 이거 이제 봉합하고, 앞쪽에서 이렇게 짚고, 이제 또 뒤로 들어요. 뒤로 들어서 뒤에서 또 이렇게 여기 또 봉합하거든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세 번 짚고, 이쪽도 세 번 또 더 짚고. 그래서 총 한 아홉 번 정도, 이 매듭이 한 아홉 개 정도 있어요. 엄청나죠? 그거는 그 매듭은 살면서. 녹아요.
녹아요? 네. 다시 빼러 오는 게 아니고. 아, 빼고. 같이 연골이 됩니까? 응? 같이 연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연골 저절로 다 좀 재생이 되고. 아, 흡수되는 겁니까? 흡수되는 거. 요렇게 이제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보이는 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요렇게 정리했어요, 바깥쪽은. 여기 앞에 보거든요? 바깥쪽, 앞쪽에. 여기 무슨 너글거리에 피가 안 나잖아. 좀 되는, 그거요? 여기 무슨 터져있지, 이렇게. 이 걸레처럼 터져있는 걸 정리했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봉합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정리하고 나서 사진 보여줬잖아, 그죠? 정리하고 나서, 이거 보여줘, 그죠? 여기가 다 걸레처럼 돼 있어가지고, 정리하고 나서 여기 보이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냥 돌려차기 많이 앞쪽에 체중이 집중적으로 실리면서 비틀리거든요. 비틀리면서 이제 내 몸은 발은 딱 디디고 있는데 몸이 돌잖아 그게. 그럼 거기 체중이 다 실리게 이렇게 다 비틀리는 거야. 이게 반복하니까 그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보험 하지 마. 지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발차기.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십자인대는 보세요. 십자인대는 아예 이 안에 비어있어요. 아예 없어요. 아. 그렇고 이게 전제만 좀 앞에 남아있고, 뒤로는 아예 없어요. 아. 그래서 남아있는 전제호를 지금 여기 지금 실로 묶어가지고 빼놨다가, 새로운 십자인대를 요 안에서 이제 하나 뺐어요. 보니까. 여기 건 뺐다고요? 네, 여기 건 뺐어요. 요 구멍을 이제 따라서 십자인대를 집어넣는데, 이제 십자인대 집으시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원래 남아있던 거, 이렇게 덮어놓는 거. 남아있는 십자인데, 일부 좀 남아있어서, 십자인 새로 집어넣고, 요렇게 덮어놓는 거. 보이죠, 그죠? 요게 다예요. 요게 새로 만드는 건데, 반짝반짝하죠, 요게? 요게 실밥도 보이고, 그죠? 실로 묶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은색처럼 된 거는 어떻게 해요? 저거는 구멍을, 뼈 안에 구멍을 만들 때, 쇠로 이렇게, 예? 구멍은 턴을 넓히는 거예요. 아. 공간을 넓혀가지고 그 안에 싹 집어넣고, 조금 지나면 공간이 이렇게 딱 아무렇붙어요. 그래가지고, 요 상태에서, 요렇게가, 요게 이제 좀 재생이 제대로 잘 안 물도록, 이제 콜라겐을 좀 넣어주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콜라겐 부어놨는 거예요. 좀 잘 안 물도록. 인대 뗀 자리 넣어주면 인대가 다시 또 재생하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원장님하고 한 얘기를 업로드 해도 네,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 예. 와, 제가 이 십자인대만 끊어진 거 알았다라면은 제가 이 발의 스피드도 더 빨랐을 거고 힘도 더 좋았을 텐데 아깝습니다. 완전 수술을 대수술했습니다. 4시간 반을 했다 하더라고요. 보통이면 2시간이면 되는데 연골수술까지 어떻게 수술하는지 저도 늘 궁금했는데요. 궁금해하실까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틀리 끼기 전에 깨지기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이 십자인대 찾는데 애를 먹었답니다. 그 구멍을 9군데나 뚫어버렸어요. 9군데.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수술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셔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